기원전 69년 한 우물을 지나고 있던 촌장 소벌공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장 우물 앞으로 갔지만 말은 사라졌고 큰 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벌공은 이 알을 깨뜨렸는데 한 사내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내 아이는 바로 신라를 건국한 시조 박혁것의 거서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설화이며 실제 추측하기로는 북방의 기마 민족들이 한반도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당시 경주에 있던 육부족에게 인정을 받아 나라를 세웠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신라를 건국하고 수도인 금성을 짓고 왕궁을 건설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닦은 박혁거세는 기원 후 4년 73세의 나이에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곤 8일 뒤 몸뚱이가 땅에 흩어져서 떨어지자 사람들은 흩어진 몸뚱이를 모아 장사를 지내려고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해서 결국 사지와 머리를 각기 다른 곳에 묻어 오릉을 만들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